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군지 몰랐죠? 제 사연입니다. 곶감 깎고 있는데, 오, 소리 참사쳐. 곶감 깎는 소리가 이쁘죠? 이게 저는 오늘 밭에 가서 옆집에 갔는데 이걸 깎고 있더라고요. 곶감. 근데 이것보다 먼저 했던 거를 맛을 보여주는데 엄청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곶감 깎을래 하길래 네? 그래가지고 빨리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래서 많이 깎았죠? 열심히 이거를 해야지, 다 해야지. 쉴 수가 있겠죠? 저는 이게 곶감이라고 하는 거는 생전 처음으로 해봐요. 잘 말려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이거 곶감을, 아 곶감이 아니지, 감을 꼭지 있죠? 이 꼭지. 꼭지에 싹 끼워서 이렇게 매달아 놓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옆집에서 그것도 빌렸어요. 선희 언니라고 있어요. 빌려가지고 내일 이렇게 깎아놓고 내일 농막에 가서 달 거예요. 맛있게 잘 해야 될 텐데 아마 맛있게 잘될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예쁘게 잘 깎는데 이건 혹시 해야 되겠다. 예쁘게 잘 깎아서 말려놓으면 엄청 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시는 분은 오지수 언니, 마태양님, 권성남의 구멍가게님, 한국주부님은 김자원 가수님 구미에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곶감을 그때쯤에는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맛있게 말려 놓을게요. 처음으로 이렇게 곶감을 해보는데, 제가 해서 먹으면 또더 맛있겠죠. 근데 어깨는 아파요. 이 가을이 좀, 가을이 오고 있다. 지금은 겨울이 오고 있다. 님께서 저한테 선물해 주신 모자예요. 근데 이 모자를 처음에는 이렇게 쓰고 누구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소리는 엄청 이뻐요. 샥샥. 그쵸? 가을에 곶감을 깎아서 겨울에 간식으로 먹으니까 가을이 온다는 게 선물 받은 모자를 제가 썼어요. 겨울이 오고 있다. 계절마다 바뀌겠죠? 봄이 오고 있다. 언제 다 꽂지? 이게 감 이름은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 맛있어요. 달고. 우리 옆집에 가서 쌈이랑 해서 밥 먹고 왔는데, 저 쌈을 사면서, 저는 쌈을 사 먹으면, 싸서 먹게 되면 이따만큼 싸가지고 입에 가득 넣어서 앙앙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너무 크게 싸가지고 턱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야채가, 지금 야채가 아주 고소하다고 그렇게 했나? 맛있더라고. 이웃이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웃이 넉넉한 인심이 제가 있는 곳에는 살아 있답니다. 잘한다, 채서연. 곶감도 잘하고, 곶감도 잘 깎고. 아이고, 어깨 아파. 좀 많이 했죠? 아이고. 이게 채칼인데, 채칼로 깎으니까 편하네요. 이렇게 칼로 하는 것보다. 잘한다. 이게 엄청 닿나봐요, 제 손에. 찐득찐득한 거 있죠? 당분이 많은가 봐요. 곶감은 제사 때나 뭐 이렇게 먹어보고 이랬는데, 오늘 먹었던 곶감은 황홀한 그 맛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황홀한 그 맛을 또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얻어와서, 주시길래 얻어와서 이렇게 깎고 있어요. 잘하죠? 이제 반 했겠어요. 반은 깎았어요. 반만 더 깎으면 저잘수 있어요. 감 깎는 소리. 참, 별걸 다 해본다. 유치님들 다음에 또 만나고요. 내일 예쁘게 달아서 오늘 밤 이거 다 깎고 난 다음에 예쁘게 이렇게 거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달아서 탁또 보여드릴게요. 사랑합니다.